그래서 요 10mm만큼 옆으로 움직인 요 끝점에다가 중심점을 일치시켜가지고 파이 70자의 원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3.5를 이용해서 위에다가 이제 뚜껑 씌워주는 거죠. 이렇게 뚜껑 씌워주시고. 그럼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갑니다. 그 접함. 접함 다 해주시고. 그다음 알값 85. 그다음에 양쪽 트림 잘라주시고, 그러면 이제 완성이 거의 됐죠. 그다음에 도면을 보시고요. 안에 필요 없는 거다 잘라세야지. 이런 데다 잘라야겠죠.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잘라버리. 여기서 자르셔야겠고. 여기서 이렇게 1차 이렇게까지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 부분 있죠? 여기 기역자 모양. 얘도 잘라주셔야 돼요. 아, 잘라드리면 아예 치수가 사라져버리네요. 그리고 얘는 자르고요. 여기는 자르시고, 얘는 참조선을 바꾸세요. 살아있어야 되니까, 선이. 이렇게. 여기는 잘라주시고, 얘는 참조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이에요. 도면을 보면 필시 들어가 있어요. R30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3D 상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2D 상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셨으면 스케일 종료하시고 돌출 시키시면 돼요. 돌출 20mm. 얘도 마찬가지예요. 영역 경계 곡선 있죠? 영역 경계 곡선을 세팅해 주시고 안에 공간 찍으시고 20 엔터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돌출이 됩니다. 영역 경계 곡선 요거를 이제 바꿔주시는 거죠. 공간을 찍으세요. 공간 선 찍지 말고 면을 찍으세요. 20, 그 다음에 엔터,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보시게 되면 모서리 블렌드라고 있죠. 얘가 필렛 형상이에요. 요 명령어 눌러주시고 R값 20 넣어주시고, 아 30, R값 30 넣어주시고요. 반경 1에 30 됐나요? 여기 수직선 요 모서리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요 수직선 모서리 찍으면 미리 보기가 뜹니다. R 형상으로.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못따기 좀 해볼게요. 자, 못따기는요, 여기 바로 모서리 블렌드 옆에 못따기라고 있어요. 눌러주시고요. 못따기는 C1 정도, 1 정도 주시고 숫자 거리에다 1 정도, 1을 입력하세요. 1. 1 입력하셨나요? 그 상태에서 여기 구멍에 위쪽과 아래쪽 모서리를 찍어주세요. 이 구멍에 못따기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C1이 이거 위아래죠. 위아래에서 못따기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다 됐으면 이제 왼쪽에 모델 히스토리 가셔가지고요. 왼쪽에 모델 히스토리 가셔서 스케치 1번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다음 숨기기 스케치를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뷰에 가셔가지고 뷰에 개체 디스플레이 편집, 개체 디스플레이 편집 가셔가지고 요 색까지 입히세요. 자, 모델 선택 확인, 그다음 색상 가셔가지고 색깔 지정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창 닫을게요. 닫고 다시 새로 만들기 가셔서 이제 B3이 되겠죠? B-3. 자, 마찬가지로 스케치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얘는요 좀 색다르게 할 건데 우선 그 R32.5라고 해서 밑에 하단에 큰원 하나 있을 거예요. R32.5. 그다음에 그 가운데 19파이가 있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그릴 건데. 우선 R32.5만 그리세요. 그래서 원을 이용하셔가지고 D값, 그러니까 D, 그 치수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32.5 곱하기 2 해서 원을 그려줍니다. 65가 나오네요. 65.